아주 시원하게 터트려 먹었습니다. 장렬하게 전사했어요. 많이 입었었는데 그거 언제 샀더라? 2015년? 14년? 그렇게 많이 다 왜곡을 하시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 와이드 풀스쿼트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 팡 드득 찢어졌어요. 허리가 되게 찰지게 터질 땐 팡? 앉으면서 드득 팡 드득? 장례식을 치러주려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상대득? 이거 그 뭐야 PX에서 산 건데 현 예비군 훈련에서 PX가 산 겁니다. 또 제가 공부했던 그 부대로 가가지고 뭔가 추억을 남길 겸 하나 사온 건데 시원하게 그냥 팡드득? PT쌤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이거 유튜브가 아니라고. 아니, 선생님이 왜 그걸 아쉬워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데 약간 불안불안하긴 했어요. 왜냐면 얘가 적이 없어. 신축성이 없어가지고 스쿼트 할 때마다 뭔가 허벅지에 이게 되게 닫고 있어. 이 옷이 이렇게 닫고 있어가지고 야 이거 좀 하면 터지겠는데? 하는데 저는 뭔가 위기를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PT쌤은 계속 회원님 무릎 더 벌리세요. 무릎 더 빨리 더 앉으세요. 피지쌤의 그 강요로 인해 폭발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약간 내가 입은 착용자기 때문에 느끼고 있었어. 이거 터질 것 같은데. 하지만 가차 없이 더 넓게 더 깊게 앉으라 그래가지고 너 수고 많았다. 얘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막 경악하면서 저게 도대체 무슨 바지냐고. 선배님 이거 도대체 뭔 바지예요? 어디서 구한 거예요? 이상한 바지. 너무 싫어. 막 이런 바지였는데 이렇게 명을 달리했습니다. 어쩌면 옷으로서 이게 더 멋있는 최후일 수도 있어. 왜냐면 대부분의 옷들은 이렇게 장렬히 전사하기보다는 희미하게 잊혀져 가거든요. 장렬하게 부드득. 아 근데 반바지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란 반바지 입고 왔어. 아무튼 오늘 좀 여러 가지 좀 택배가 와가지고 일단 샌드박스에서 이런 걸 보내줬어요. 샌드박스 능력고사 시험지 봉투 막 트렌드 영역 이런 시험이 있는 거야. 그 원래 사실 이런 거 열어보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알고 있나? 트렌드를 이걸 만든 출제위원은 알고 있을까? 오히려 제가 역 시험을 보고 싶어져가지고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 사실 잘 못 믿거든요. 샌드박이 이걸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막 들지가 않아. 권위가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과연 알고 있나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역시험 시험 문제 퀄리티를 좀 보고 판단을 해보려고. 아 저 트렌드 좀 잘 알죠 여러분. 저 유튜브 썸네일만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용은 궁금하지 않고 요즘 어떤 트렌드인지 항상 배우는 자세로 영상은 안 봐요. 영상은 안 보고 썸네일만 봅니다. 스티커도 보내줬네. 좋아요. 뭔가 벌써 약간 트렌드에서 밀리는 느낌이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걸 어디다 붙이라고? 팡드득? 아, 능력고사를 볼게요. 크리에이터 생활 탐구 영역. 다음 중 크리에이터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을 고르시오. 1번, 콘텐츠에 대한 애정과 관심. 2번, 햄버거를 최대 20개까지 먹을 수 있는 위장 크기. 3번, 아웃사이더 외톨이를 정확히 부를 수 있는 삭제감. 4번, 베네딕트 컴버배치와 같은 영국식 거기. 5번, 구구단을 10분간까지 외우고 있는 스네. 일단 재미가 없네요. 다음 댓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뭐뭐뭐가 나를 여기로 이끌었습니다. 아무도 이 영상을 검색해서 들어오지 않았다. 자,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1번 알레그로, 2번 알고리즘, 3번 알리오 올리오, 4번 알림 설정까지, 5번 알라딘. 이거 어떡하면 좋아. 다음 트렌드 영역. 다음 보기 속 이들의 공통점을 고르시오. 에스파, 제페토, 로블록스. 에스파 저 뭔지 알아요. SM에서 새로 출동한 아바타랑 실제 사람이랑 이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컨셉을 지니고 있는 새로운 아이돌 그룹. 그죠? 이걸 놀라? 아, 유명하잖아요. 그쵸, 아바타 스타. 우리가 좀 쉽게 알아들으려면 아바타 스타라고 할 수가 있죠. 제페토 그거야. 자기 아바타 만드는 거. 이것도 역시 아바타 만드는 거.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회의 하는데 그때 이제 라님이 추천해준 거예요. 선배님 요즘 잼민이들 제페토 만드는 거 환장한다. 선배님 한번 만들어주면 재밌겠다. 아 그래요? 그게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전 로블록스도 마찬가지예요. 재밌는 게임. 뭔가 유튜브 알고리즘 탈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이제 참님이 이제 선배님 요즘 로블록스가 대세랍니다. 그래서 이제 로블록스 하려고 봤는데 너무 내 스타일 아니어서 또 접었어요. 그건 한 3개월 전입니다. 아무튼 다 알고 있다는 거. 트렌드 영역 완점이죠. 자 아무튼 이것은 현실의 나를 대리하는 아바타를 통해 일상활동과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3D 기반의 가상세계이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미래의 공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는 뭘까요? 1번 메타모, 2번 메타버스, 3번 메가커피, 4번 메아리, 5번 매드몬스터. 2번 문제 좋다. 정답은 매드몬스터?
메타버스죠, 여러분. 근데 매드몬스터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매드몬스터 분들이 이 경계에 있어. 현실과 가상에 그 끼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2번도 맞고 5번도 맞을 수도 있어. 이거 풀고 있으면은 선생님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얘들아! 그 트렌드력 17번 문제 있지? 그거 정답 두 개 인정해줄게. 보고 가. 이거 까먹지 마라 하고 가실 그런 문제. 왜냐하면 이거 나 같은 애들이 이거 정답 들고 가가지고 선생님 이거 맞잖아요. 이거 헷갈리게 썼잖아요. 막 따지면 또 선생님 골치 아파요. 아 얘는 왜 이렇게 따져 그냥. 2번이 맞다면 아니 누가 봐도 2번 정답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다음. 자, 이것이 설명하는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이것은 원래 게임상에서 부계정으로 만든 캐릭터를 뜻한다. 그러다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 나온 유산슬을 시작으로 자 이것은 이제 부캐죠. 부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번 최준, 2번 마미손, 3번 임플란티드 키드, 4번 유야호, 5번 조세호. 유야호가 뭐예요? 딴 건 다 아는데 유야호를 모르겠어. 유야호가 뭐야? 아 유재석님 부캐 또 있어요? 배웠다. 하나 배웠다. 아 이거 나만 모르는 거야? 네. 하나 배웠어요. 정답은 5번 조세호죠. 근데 또 2번 마미손이라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마미손이 매드클라운의 부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다른 사람이거든요. 이거 알 사람은 다 아는 건데 이번에도 또 2번 5번 정답. 2번 5번 복수 정답 될 것 같네. 자 다음. 자 18번. 다음 중 신조어의 뜻이 알맞게 이어지지 않은 것은? 1번 킹받네. 뜻 왕으로 받들고 싶네. 재밌다. 킹받네. 왕으로 받들고 싶네. 좀 하는데요? 이거 재밌다. 2번 불소. 불타는 소통. 3번 실태. 싫어요 테러. 4번 임구. 이미 채널 구독 완료. 5번 설참. 설명 참고. 나 근데 실태랑 임구는 처음 봐. 저 설참까지는 알거든요? 아 불소는 알지. 이거는 옛날에 배웠어요. 근데 한 번도 써먹은 적이 없어. 아니 뭘 소통을 그렇게 불 태워가면서 해. 그냥 살살해. 이 문제는 풀기를 거부하겠습니다. 왜냐면 킹받네 왕으로 받들고 싶네 라는 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 킹받네. 킹받네. 자, 19번. 자, 다음 상황에서 가장 Z세대다운 반응을 한 사람을 고르. 일단 나 Z세대 뭔지 몰라. 탈락입니다! Z세대가 뭐야? 어디가 Z세대야? 왜 Z야? 무슨 뜻이야 도대체? 나 드래곤볼 Z 좋아하면 Z세대인가? 자, 문제 제가 질문 읽어드릴게요. 아, 내 자취방에 바퀴벌레 나왔어. 살려줘. 얼른 세스코 부르자. 네이버에 바퀴벌레 잡는 법 검색하자. 바퀴벌레 잡아달라고 소원 빌자. 119에 전화해서 물어보자. 당근 마켓에 바퀴벌레 잡아주면 살해하겠다고 올리자. 아, 근데 Z세대 설명 나온다. 자, Z세대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젊은 세대를 말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란 세대라는 특징이 있다. 나네? 나 Z세대야? 나 드래곤볼 Z도 보고 난 더블 Z세대. ZZ세대. 약간 키키 세대다. 키키 세대. ZZ를 보면 또 키키가 떠오르죠? 아니 나 Z세대 맞잖아.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래. 91년 12월이면은 중반이지. 이미 다 갔잖아. 초반 다 갔지 뭐. 95년부터라고요? 아니지. 95년은 이제 후반이죠. 초반 중반 알려드릴게요. 네. 네, 30대 중반하고 Z세대 하겠습니다. 30대 중반 Z세대 김선우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래. 맞지, 그죠. 님도 91년생이죠. 친구야, 반가워. 아무튼, 저예요. Z세대는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자랐다. 디지털 바운스 좀 들었다. 뭐 이런 게 Z세대인가봐요. 일단 세스콘 아니고, 바퀴벌레 잡아달라고 소원 비는 거는 이제 애니미즘, 토테미즘 사람이야. 여기 이름이 있거든요? 영이, 철수, 혜선, 준한, 강준이라고 시험 문제처럼 이름이 붙어 있는데, 혜선이는 200만 년 전 사람이야. 일단 혜선이 제외. 119 전화하자는 준한이도 제외. 전화 쓰는 세대에 영이까지 제외하고 이제 철수랑 강준 남았어. 저는 일단 강준, 당근마켓에 잡아달라는 사람. 자 19번 정답은? 아 당근마켓이 정답이네요. 보니까 만점이네. 트렌드 만점이고 나머지는 문제 풀기 거부하겠습니다. 공부 거부. 아니죠. 제가 이제 검사한 건데 잘 만드셨네요. 합격 드리겠습니다. 합격! 선바가 인증합니다. 팡드득. 다음은 또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또 템플릿 보내준 건데 김갑생 할머니 김 받았습니다. 이거 있으니까 아니 이거 진짜 놀랍다. 이게 메타버스 아니야?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별을 못하겠어 이제. 하나 먹어볼까요? 맛 있나? 김입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생겼네요 그죠? 야 맛있다. 김 되게 맛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자 저번에 시킨 거 같습니다. 미국 잼민이들이 좋아한다고 알려진 미국식 점심 세트. 근데 진짜 맞을까? 메타버스 세계의 잼민이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겠죠? 야 실제로 받으니까 정말 볼품이 없는데? 요만해! 바닥에 이거 성의 없이 붙어있는 거 이거 뭐냐 이거? 제품 성분표 이런 게 바닥에 엄청 성의 없이 붙어있네. 야,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야 이게 점심이라고? 아니 이게 점심이라고? 아니
이거 먹고 뭐 배고파서 5교시 때 잠은 안 자겠다. 아니 진짜 조그매요. 얼굴보단 크죠. 제 얼굴이 워낙 작으니까. 저 얼굴 찾기 좀 힘들지 않으세요? 방송 보시면서 아 얘는 방송을 켰는데 어? 싸가지 없이 얼굴을 안 내밀고 하네 막 이런 적 있잖아 그죠? 잘 보이질 않으니까 못 찾는 거지. 이해는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찾고자 하면 또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찾고자 하면 보일 것입니다. 자 아무튼 미국 잼민이들이 좋아한다는 거 아무래도 거짓말 같은데? 이거 좋아할까? 일단 맛 없어 보이고 양 푸짐하지 않아 보이고 뭔가 또 이렇게 여기 막 물기가 있거든요? 이 소세지 햄에서부터 나오는 물기 같은 게 있는데 뭔가 열기 싫게 생겼어. 와 구성물 진짜 볼품없어. 진짜요? 아조름님도 이거 드셨어요? 이게 진짜 잘 나간다고? 기회의 땅 아메리카로 가서 한국식 점심 도시락 하나 개발하면은 끝장 낼 수 있지 않을까? 뭐야 실제로 드신 분은 좋아하는 친구 없었다는데요? 뭐야 뭐가 진실이야?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어. 근데 내 생각에도 미국 사람이라고 막 입맛이 막 급격하게 다른 건 아닌데 이걸 좋아하기가 그럼 그래요. 진짜 배고픈데 먹을 거 없을 때 먹는 그런 느낌 아닌가? 근데 이것도 엄청 비싸요 여러분. 6만 얼마 주고 샀어? 12개인가? 이건 뭔데? 뭐 당연히 이제 뭐 배송 같은 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짱 비싸고 무슨 그거 같다. 그 조그만 음식 그 갸루쿡 그거 먹는 거 같네. 자 크래커 위에 치즈 한 장. 1년에 1조 5천? 이게 와 이거 어떻게 자 그럼 먹어 일단 맛이 있을지도 몰라. 자 여기다가 저는 햄 두 장. 저는 항상 고기 싸먹을 때도 그렇고 고기는 두 장이죠. 연매출 1억의 맛은? 그리고 여기 껍데기 사진 보면은 요 꼭대기에다가도 이 햄을 하나 올려 먹거든요? 똑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먹어볼게요. 이거 일단 맛 없어 보이는 비주얼이고 뭐 합체도 잘 안 돼. 미끄러워가지고 생각보다 괜찮은데? 맛있다 이거. 뭐냐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니 그리고 되게 짜요. 나 사실 여기다 김 싸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점심으로 먹죠? 저희 할머니 오열해요. 이거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 나 학교에서 점심 이거 먹었다 이러면은 할머니 오열하세요. 우리 할머니 오열하는 거 나 못 봐. 무조건 밥 이만큼 싸은 밥에다가 된장찌개 한 그릇 뚝딱 해야 돼요. 거기다 우유 큰 컵으로 한 컵. 거의 1리터짜리 컵 있어요. 엄청 큰 거. 그렇게 안 먹고 이거 먹었다고 집에 들어가면은 할머니 오열해서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생각보다 진짜로 내가 햄을 너무 많이 넣었다. 햄이 엄청 짜요 여러분. 보기에는 하나도 안 짜 보이고 간 안 된 거 같은데 엄청 간 됐어 지금. 여기 표지에 있는 그대로 햄 하나만 넣어서 먹어보자. 저 댓글 보다가 제가 무슨 생각인지 깨달았어요. 어떤 분이 그때 그 뭐지? MBTI 이상형 하는 거 보면서 아 선반은 생각을 저희까지 하기 때문에 항상 생각보다 괜찮은 거구나. 그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저는 항상 생각을 극단적으로 해요. 좋다 그러면 진짜 좋게 생각하고 나쁘다 그러면 진짜 막 입에 대자마자 막 토 나오지 않을까. 후역질 막 몰려오지 않을까. 대자마자 막 온 게 다 역류해가지고 방송 꺼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각오하고 먹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야 항상.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높여볼까요 그럼? 생각을 좀 높여도 이건 괜찮아. 자 이거는 그냥 이제 좀 기름이 덜해가지고 아까보다는 좀 괜찮은 비주얼이 됐죠? 한국 음식이랑은 간 자체가 완전 달라요. 그 미국식 특유의 짠맛이 있는데 포스트콕 피자 같은 맛. 미국식 피자 먹으면 짠맛 있죠. 그 맛이 나요. 그래서 왜 좋아하는지 알았어. 아니 맛있네 이거. 근데 점심으로 먹긴 진짜 에바고 간식 정도? 그리고 얼마나 짜게 먹으라는 건지 이게 다 먹었어 벌써. 아니 얼마나 짜게 먹으라는 거야 도대체? 이거 치즈 남은 거 봐. 치즈는 반이 남았어요 여러분. 나 하나씩 계속 막 두 장씩 넣고 그랬는데도 반이 남았어.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마지막에 이렇게 몰아 먹어야 돼. 급식처럼 먹는 그거니까 배식의 그 운명 알죠 여러분. 마지막에 먹는 사람이 다 먹기. 그게 이제 배식당번의 특권이라 가지고 설령 맛이 없는 게 나왔다 치더라도 많이 안 먹으면 억울하니까 일단 많이 먹었어요 저는. 자, 야 이거 이거 K 마카롱 아니야? 이거 치즈 마카롱이다. 생각보다 안 짠데? 그 햄이 짠 거지 치즈가 짠 건 아니라가지고 생각보다 안 짠데? 그냥 좀 텁텁하네요. 아 근데 집에 햇반 없나? 아 너무 짜가지고 씻어내고 싶은데? 아 이제 좀 슬픈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다 어떡하지? 내일 또 먹고 싶은 맛은 아니야. 아 편의자님들 드릴까요? 다음에 오시면은 하나씩 드려야겠다.
약간 맛있겠다. 뜨거워가지고 이건 먹을 수가 있나 이거. 아 뜨거! 아 뜨거 씨. 자 놓으면 되죠? 어. 책상에 이러려고 있는 거죠. 이게 밥이지. 벌써 든든해. 어? 짜지도 않고 싱싱 짜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아 싱겁다. 맞아. 요즘 제가 글을 읽고 있어요. 글을 읽어야 되는데 글을 읽고 있어요 요새. 아니 천이 빼고 씹는 모습이 안 보여요. 입속에서 녹이는 거예요. 씹는 모습이 안 보인다고요? 안 씹기 때문이죠.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보이면 뭔가 약간 신기가 있거나 유령을 탐지한다거나 뭐 그런 거예요. 위험할 수 있어. 해마사랑 상담해봐야 돼요. 한번 씹지 않습니다. 씹는 선바가 있으면 도망을 쳐야 되고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안 씹으니까 체한다고요? 체하니까 안 씹죠.